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무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저 나무기도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 솔직하고 담백한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기의 제품 리뷰 도전! 동서가구의 댄디 800 4단 서랍장이고요, 색상은 워시 그레이 색상입니다. 뭐 원하시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의류 여기 서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수납 공간도 되게 넓고 그리고 디자인 또한 좋습니다. 딱 이 사이즈가 제 방에 딱 맞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서랍을 열면 80%만 열리게 제작되어서 빠질 일이 없고 아래로 쏠림 현상을 제어해주는 것 같아요. 또한 여기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서랍을 열고 닫기에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서랍장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. 4단 서랍이고요. 아래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1층, 2층, 3층, 4층. 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4단 서랍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전도 방지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. 세 번째는 공간 활용에 아주 좋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핸들리스 손잡이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이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. 넓고 이 가구가 되게 저는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네. 저는 이제 바지라든지 의류 위주로 넣을 겁니다.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양말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라든지 저도 생각보다 이게 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. 마침 또 제가 서랍이 필요했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 대망의 아래층, 여기 1층에는 과자 협찬 아니고 이렇게 과자 서랍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. 동서가구 이 서랍 높이와 길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로 길이는 80cm 정도 되네요. 가로는 80, 그리고 세로 길이는 네, 1m25 정도 되네요. 한 32cm 정도 되네요. 상당히 넓고요. 오, 이게 공간이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. 네, 하나씩 넣어볼게요. 정리된 서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서랍에는 향수와 이렇게 액세서리 제가 넣었고요. 두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티셔츠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다음 세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일단 모자로 채워놨습니다. 임시로 이렇게 해놨고 마지막 네 번째 칸에는 이렇게 일단 과자로 채워놨는데 다음에는 필요한 거 다른 걸 넣어놔야겠죠. 동서가구 이 4단 서랍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기의 리뷰 도전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. 아주 튼튼하고 네, 좋습니다.